다가오는 4차 산업혁명 시대, 미래 직업은 어떤 모습일까요? 사물 인터넷 전문가, 인공지능 전문가, 드론 전문가, 생명공학자 등 미래 직업은 디지털 지식과 기술이 결합된 기존에 없던 새로운 분야의 직업들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하기 위해 전 세계는 메이커 교육을 주목하고 있는데요. 메이커 교육이란 기존 교육과 달리 학생 스스로 학습 주체가 되어 디자인 및 제작 과정을 통해 결과물을 완성하는 학습자 중심 교육으로 창의적이고 주도적으로 문제에 접근하고 해결하는 과정을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혁신 역량과 창의 융합적 소양을 갖춘 인재를 성장하는 교육을 말합니다. 그럼 지난 시간 살펴보았던 경북미래학교에 이어 경북미래교육 2탄 메이커 교육관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경북 구미 새마을운동 테마공원에 위치한 메이커 교육관은 지하 1층, 지상 1층의 규모로 최대 12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전시체험 공간으로 지난달 20일 개관식을 가졌습니다. 경북교육청 메이커 교육관은 메이커 체험 및 교육 활동 외에도 권역별 메이커 교육 거점센터 지원, 메이커 교육 교원 연수, 메이커 교육 교사 연구회 및 학생 동아리 지원, 메이커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등 경북 메이커 교육의 가온머리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메이커 교육관 내 전시 체험 공간으로는 배움마루, 창의마루, 솜씨마루, 키움마루 등 4개의 맹글마루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맹글마루는 만들다의 경상도 방언인 맹글과 하늘 꼭대기를 뜻하는 순우리말 마루가 합쳐져 상상한 대로 만드는 문화가 펼쳐지는 곳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메이커 교육관 첫 번째 체험 공간인 배움마루에는 메이커 교육의 필요성을 알리는 조형물인 시간을 맹글다와 메이커 4.0 등이 전시되어 있으며 디지털 교실과 목공 교실로 구성되었습니다. 창의마루는 미디어, 예술, 동력장치, 전자장치를 주제로 한 메이커 체험을 즐길 수 있으며 솜씨마루는 다양한 재료를 이용해 자유롭게 작품을 만들거나 검증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주변 가전제품 분해 및 조립하기, 폐의류로 소품 만들기, 트램펄린 만들기 등 체험이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키움마루는 어린이를 위한 공간으로 보호자와 함께 카프라사키, 샌드아트 등 체험이 가능하며 휴식과 놀이를 겸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되었습니다. 메이커 교육관 프로그램은 목공, 3D 프린팅, 그래픽 디자인, 피지컬 컴퓨팅 등을 주제로 한 6시간 과정의 단체 교육 프로그램인 1일 메이커 체험 교실과 2시간 과정의 주말 체험 프로그램, 30시간 이상의 심화 체험 프로그램으로 운영되며 코로나19로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전시 체험실 내 관람 인원이 제한되거나 교육 프로그램이 변경될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북 메이커 교육관 연간 이용자 수는 올해 7만 명, 2021년 10만 명, 2022년 12만 명, 2023년에는 15만 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경북교육청은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응하는 미래지향적이고 새로운 교육 패러다임을 추구하여 국내 메이커 교육의 선두주자로 미래 경북교육 정책을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